콜센터. 예, 저는 콜센터 그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열심히 사는데도 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상담원이 하는 일에 대비해서 급여 체계가 너무 박봉이라 생계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는데 그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또 서글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직업을 좀 바꿔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천재님의 그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 아니요. 안 가리고. 예. 다음에 이제 가지고 와요. 내한테 예. 한번 주고. 예. 본인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자, 본인을 보세요. 아주 착하게 이렇게 잘 생기시고 착한데, 본인이 그, 지금 그 직업에서 받는 월급은 뭐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0이 채 안 돼. 150이 채 안 돼. 근데 여성으로서는 뭐 제가 그렇게 받는 게 보통인데, 네, 본인이 저 정도 얼굴을 유지하고, 저 정도의 얼굴을 유지하려면, 일반 여자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150 얼굴에다 다 투자해도 부족해.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투자하는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시비 거는 남자는 그 사람이 아니야. 뭐 여자가 안 늙으려고 돈을 집에 얼굴에 1억을 써든 뭐 몇천만을 써든 그걸 왜 못 대주는 게 잘못이지. 시비를 걸어. 근데 이런 분은 얼굴을 저렇게 유지하면서 생활하려니 그 돈을 가지고 뭐 화장품이나 제대로 사겠어요? 그래 안 그래? 손 싸구려만 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이 참 좋고 그러한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늘 왔다 갔으니까 본인이 좋은 직장이 나타나고 좋은 남편은 어때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사시죠? 이분이 지금 그 부근 문제도 저렇게 있단 말이야. 이분 이제 얼굴이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앞으로는 왔다 가고 나서 이제 남자 문제나 이런 게 풀리려면 사진을 가져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줄 거고, 암시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내가 대통령 되면은, 원래 한 150이 나갈 거야, 국민 배당금이. 그죠? 그럼 거기서 150이면 300이잖아. 중산층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월급이 작아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없어져. 없는 거야. 직장 가면, 그 조금 받아도 기본 국가가 배당금이 있으니까 이게 항상 중산층으로 우리 국민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빚을 내가 다 갚아줄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사채를 받았든 은행 돈을 썼든 10억 미만의 돈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통령이 해결해요. 그 부채를 해결해 줄 거야. 이자가 안 나가게 해주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적은 금액부터 원금을 갚아줘 버려요. 그래서 사채는 100% 해결해 줘. 대통령 되고 나면 전 국민의 사채는 일시에 없어져요. 국가의 돈으로 해결해. 그런데 이분이 150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50을 주면 300 아니야. 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도 65세가 되면 노인수당이 70만 원이 나와. 그러면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그리고 또 실직을 해도 수당 나오니까. 돈 좋은 직장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콜센터 붙들려가지고 좋은 직장 알아볼 수도 없고. 좋은 남자 낯짝도 볼 수가 없어. 그래 그래. 그냥 별보기 운동을 하고 다니니 이 인생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래 그래요. 그냥 나는 남자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맺혀져 가슴이. 어제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동네에 아주머니가 이런 젊은 분이 애 세 명을 죽이고 자기가 죽었다고. 그게 바로 내 집에서 네 번째 떨어진 집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거야.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있어. 이게 뭡니까? 가봤더니 애가 죽고 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정부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신랑이 와가지고 마당에 뒤로 드러누워 있어. 기절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마누라를 두절 패고 집을 나갔다가 돈 안 벌어온다고. 여자는 돈도 없고 한 보름 동안 집안에 쌀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더니 애를 다 죽였어요. 근데 막내가 동맹을 짜는데 막내가 엄마 나 아직 안 죽었어. 엄마하고 같이 갈 거야. 나도 빨리 다시 죽게 해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막내를 못 죽여서 맞아. 동맹이 덜 잘려가지고 그 애는 살았어요. 두 명은 죽은 거야. 그걸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 그게 만약에 국민 배당이 나가서 봐. 그 여자가 왜 죽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어, 150 나오는데, 남자가 뭐, 나가서 무능하든 뭐하든. 그 남자도 가만 보니까 별 잘못이 없고. 여자도 별 잘못이 없고. 왜? 부부싸움하고 나가지고 안 도는 거니까. 응,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자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고 저 애들 손톱을, 팔뚝을 다 자르고, 자기도 자르고. 근데 여자는 죽었어요. 죽고, 그 막내는, 저 엄마가 죽었는데도, 엄마, 나도 죽을 거야, 빨리. 그 저 엄마는 뭐, 의식이 없지. 그 애는 옆에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도 저 엄마 붙들고 자기 죽여달래. 같이 엄마 따라간다고. 그리고 그게 엄마가 얼마나 설득했겠어, 죽자고, 같이. 그 애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엄마하고 언니는 다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으니까 막 그거 엄마 나도 같이 간다고 막 죽여달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을 어렵게 해놓은 사람들이 저 정치인들이야. 저걸 내가 다 뚝들이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로 앞으로 잘 살게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